형제 자매들은 좀 간격을 좀 떨어져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을 좀 넓혀주시고 이불을 같이 덮고 있지 않으면 간격을 넓혀주세요. 세 명씩 앉으라고. 간격을 넓혀주시고 절대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땅의 모든 족속의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창조자의 관계 속에서 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에 인류의 해풀이 되어서 생명탑을 놓아가고 있는 불굴의 소명자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열방 선교회를 시작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다가 오늘 이렇게 깜부 네이버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깜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에서 회자가 되어 서바벌 게임에서 옆에 동료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상급이 올라가는 오늘날의 천박한 자본주의 세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스토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동료를 부를 때 사용을 했던 단어죠. 이 깜부라고 하는 것은 짝꿍, 뭐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동반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옆에 동료를 향해서 깜부라고 외치며 다시 한번 동료회를 의식하게 했던 그 단어가 바로 깜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스는 이웃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깜부 네이버스, 깜부라고 하는 것을 국내로 지칭을 하고 네이버스를 해외로 지칭을 해서 국내와 해외를 총망라한 그 선교회를 통해서 한 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